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꼭 눌러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가정의 행복, 또 행복 중에서 느낄 수 있는 가족 관계상에서의 행복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뭐 호주, 그 외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국가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목표로 두고 있는 1순위 중에 우리가 뽑으라고 하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이민을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비교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저녁 시간에 잠을 자기 전까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간에 대화를 한다거나 또 서로 가질 수 있는 관계성의 시간이 이민 생활이 좀 더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라이드와 픽업을 꼭 해야지만 되고, 뭐 학원을 간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픽업과 라이드를 꼭 해줘야지만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주말은 꼭 쉬게 되어 있는 이민 생활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간에 갖는 시간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불화로, 또 가족의 구성원 간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알고,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 아이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그러한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끈끈하고 관계성이 좋은 가족일수록 좋은 자식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가족의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민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알게 모르게 노출이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가족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또 위아래의 구성원 간의 문제점, 자식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점, 또 학벌에 대한 문제점, 또 아이가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점, 어떤 고민의 형태든지 가족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끊으려고 마음먹으면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게 대인관계이지만 가족관계의 구성원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성으로 엮여져 있죠. 자, 그럼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민 가정에서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간에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 구성원 간에 특별히 더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얘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을 때 얘는 이런 자식이었어, 이런 아이였어, 이 성격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 얘는 타고난 성격이 이래, 우리 아빠는 항상 저런 태도로 저런 모습으로 나한테 대하고 있었어, 우리 엄마는 항상 이런 말투로 나를 항상 힘들게 했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이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가족 구성 간의 비난. 이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외부에서 살다 보면 남들을 비난하고 또 내 자신을 비난하고 또 가족 구성원같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서의 비난은 이루어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내가 애정이 있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비난 속에서의 상처는 더 크게 마련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너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하는 우리 가정 속에서의 공통된 모습, 그러한 비난의 모습 때문에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화목과 행복이 좀 더 많아지고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간의 원망입니다. 원망. 내가 이민을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신이 이민을 가자고 해서 이렇게 됐잖아. 결국에 10년 살다 보니까 우리 꼴이 이게 뭐야. 20년을 살았는데도 우리는 돈 모은 게 없어.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졌어. 당신이 교육열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신의 교육방법 때문에 우리 자식이 망가졌어. 엄마 아빠의 고정관념과 항상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점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안락함을 못 느끼고 있었어.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가진 미천이 없어서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하는 서로 간의 원망. 이런 원망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폭력 가정이라는 소리를 많이 접하고 또 그러한 내용으로 뉴스와 가십거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민 생활에 있어서 한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가정의 폭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서 추방되는 인원이 평균 600명에서 700명이 매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정의 폭력으로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폭력적인 문제가 커다랗게 이슈가 돼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종종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인 가정 속에서도 총기 사건이 있는 내용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 생활에서도 가정 속의 폭력, 우리가 드러내고 경찰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비밀리에 더 음지에서 폭력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집이 지하라 또 2층, 3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미국 구조상의 집 구조로 부부가 싸울 때, 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에 안 보이는 음지에서 폭력이 있는 가정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정 내의 폭력은 사회에서의 폭력보다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마음의 상처가 크고 그만큼 치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 내의 폭력은 굉장히 중요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폭력, 가정 내의 폭력은 없어야 되겠죠. 아집을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집이라고 하면 고집이라고 볼 수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제일 많이 갈등을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집입니다. 자식의 고집 못 꺾어서 화가 나는 부모, 부모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내 이 취미생활과 나의 전공과 대학 진로의 선정에 대한 부분으로 갈등을 느끼는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한국 가정 내에서는 굉장히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의 아집 때문에 이끌려서 공부를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가 좋은 학교 아이비리그를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메이저가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학교가 따로 있어도 그 학교를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의 아집 때문에 내가 대학을 가야지만 되는 경우에 가족의 모습은 미국에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욕심이 과하다 싶을 수 있다는 건 자식이 보는 입장이겠지만 자식이 보는 입장에서의 부모의 아집을 꺾지 못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모습, 그럼으로써 웃음과 또 좋은 말투가 오가지 못하는 가정의 모습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가족 간의 구성 관계성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제일 잘 알고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아는 관계일 겁니다. 그러므로써 쟤는 그럴 수밖에 없어. 쟤는 그렇게 해도 저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 내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결국엔 저런 성격이나 저런 애였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안 돼.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렇게 대우를 하고 저렇게 대꾸를 분명히 할 거야. 저렇게 답을 분명히 할 게 뻔해 라고 생각하는 서로 간의 고정관념. 굉장히 힘들죠. 사실 누구보다도 풀어나가고 버려야지만 되는 관계성의 가족 간의 문제점에서는 고정관념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서로 간의 고정관념. 우리 누나는 항상 나한테 화를 내. 내 동생은 항상 나한테 말을 듣지 않아. 우리 엄마는 항상 말을 섞는 가운데 있어서 끝에 가서는 욕을 해.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잘못했다고만 얘기를 해.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우리 가족 간의 구성 모습. 이런 모습들을 견뎌나가고 바꿔나갈 수 있는 노력이 1%만 있다 그러면 가족의 행복은 1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유치원생의 아이가 그 사진에다가 낙서를 얼굴에다 이렇게 수염도 그리고 이렇게 악마의 얼굴도 그리고 이렇게 뿔도 그리는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여러분들의 패스포트 여권 사진에 아이가 낙서를 했을 때, 그것도 심하게 괘씸한 낙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자식한테 행동을 하실 겁니까?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아이가, 낙서를 한 아이가 성공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서류인 패스포트에 얼굴에다가 낙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멋진 인물화를 그린 철수구나. 너 정말 잘 그렸다. 어떻게 아빠의 못생긴 얼굴에 이렇게 그림을 그림으로써 더 아빠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줬니? 라는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패스포트에 그렇게 뿔 달리고 수염 그려놓으면 당장
XX라고는 얘기가 나가거나 언성이 바로 나가겠죠. 더 심한 경우에는 매를 들기도 할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중요한 건 넌 구별도 못하니 너는 어디다가 낙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 너는 낙서하는 게 문제야. 아빠가 그렇게 싫어? 별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의 그런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모습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용기와 칭찬을 가장 멋있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그 부모의 생각하는 그 부모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빠가 나한테 그 한마디를 해주는 이후부터 항상 아빠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아빠는 나한테 칭찬을 주면서 잘했다는 내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왜냐고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모 많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구성원의 관계성이 그물관계 중에서 생각을 한다면 가장 복잡한 관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만나서 마음에 안 들고 만나서 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내가 얻는 기대치를 갖지 못하면 버리거나 헤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친구 관계나 알고 있는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나하고 서로 통하는 게 없다면 그냥 헤어지고 문을 닫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 관계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관계성이 얽혀있는 네트워크 관계 그물은 참 풀기도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많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계성의 그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제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간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면 가정의 행복은 1%의 가정의 행복이 100%로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 우정이라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정이라는 단어는 친구 관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관계는 이성 관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이라는 부분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신의가 100% 바탕에 깔려있는 관계를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정관계가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걸부가 되고 얽혀있다면 우리는 가족에 있어서의 신의는 최고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가질 수 있는 우정관계, 친구만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닌 가족 간에 가질 수 있는 우정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본다면 가족의 행복과 그 가족 구성원 간의 행복 속에서의 나의 행복은 몇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어떠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뒤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